동안의 주요 이슈를 살펴보는 소셜 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복입니다. 전 세계에서 코로나로 숨진 사람이 5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국제 통계 사이트 월도미터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기준 코로나로 숨진 사람은 약 501만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누적 확진자 수도 약 2억 5천만 명에 육박한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국가별 사망자는 미국이 약 76만 6천 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브라질과 인도, 멕시코가 뒤를 이었습니다. 12월부터 부분적으로 마스크를 벗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 계획을 통해 1일부터 시작한 1차 개편은 현행대로 마스크 수칙을 유지하고 2차 개편 때 12월 중 실외에서의 마스크 해제 범위 조정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과 함께 극장가도 다시 활기를 찾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정부 방침에 따라 영화관의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됐고 백신 접종을 완료했다면 영화관 안에서 거리 두기 없는 관람과 음식물 섭취가 가능한데요. 일부 영화관은 백신 패스관을 운영하거나 할인권을 배포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위드 코로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 겨울에도 라니냐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라니냐는 동태평양 적도 지역의 바닷물 온도가 평년보다 0.5도 낮은 상태로 5개월 동안 지속되는 현상입니다. 라니냐가 발생하면 그해 겨울에 한파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데요. 세계 기상기구는 12월부터 내년 2월 사이에 라니냐가 발생할 가능성을 60%로 내다보고 있으며 라니냐가 발생하면 우리나라의 겨울 기온이 평년과 비슷하거나 낮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셜 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복이었습니다.